제29차 전남문화원 임직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시종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 전 원장님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오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꼭 드리고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역사문화 발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우리 원장님, 우리 사무 요원들께서 참 진심전력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사업이 이루어지고 계속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금년 전 계획은 역사문화 발굴 사업으로 일어나려고 했으나 금년 시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모두 좀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모두 똑같은 역사문화 발굴 사업은 사업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보소를 번영한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사진 촬영한 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는 하나 일종의 역사 발굴 사업으로 보고요. 총괄해서 성과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과물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 요약하게 정리를 해서 A4용지 한 5장 정도 분량으로 시군별로 보내주시면은 종합해서 책자를 발굴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특히 국장님들 좀 신경 써서 꼭 기간 내에 작성을 해주셔야 종합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웅은인 전남대학교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제는 전라 좌우수형에 대해서 발표를 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그 주제가 딱딱하고 그래서요.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로 나와서 주시오. 아,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 고향이 고흥입니다. 그 문화원장님하고 보면은 그 친척 정도 되는데요. 여수에 이제 어렸을 때 여기로 왔습니다. 어렸을 때 왔는데 고흥에 대한 어떤 여수에 그 고흥분들이 한 40% 가까이 살거든요. 고향이. 여수가 거의 뭐 고흥 사람의 어떤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항시 그 고흥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어렸을 때 많은 추억도 있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오늘 또 특별히 또 여러 문화원장님들 그리고 사무장님들 이렇게 뵙고 강의한다니까 상당히 좀 이 강의로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리네요, 사실은. 예, 하여튼 성심성의껏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25가지에서 30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순신과 거북선 그리고 여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순신 장군께서는 1591년도에 여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한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가 전라좌수영의 본영의 전라좌수사 겸 통제사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근무는 안 했어도 이 근무지는 여수가 되죠. 그리고 1593년도부터 한 5년 동안 또 어머님이 여기 그 웅천동이라고 한 그 송현마을에 기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고 여수를 온 다음부터 열심히 이제 인변태세를 갖추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어떤 초석이 되었는데 여기 여수에는 이순신과 관련된 유적이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많은 것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유적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과 임진왜란은 여수와는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592년, 1년 또 오는 게 있죠.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정읍 현강을 하시다가, 가리포 첨사를 발령을 받았는데, 대폭 승진이 돼가지고,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이제 이순신장께서 부임을 해가지고 여수와 이제 인연을 맺게 되는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께서는 10년 전에 1591년 그러니까 1581년도에 고흥의 발포 만호이라고 만호징이라고 있습니다. 고흥의 도화면에 보면은 발포리에도 발포 만호징 만호 이제 수군징이 있었는데 거기 만호를 하고 했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휘관들은 매일 또 큰 부대에 이렇게 지휘관에 가서 지휘관 회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수에 대해서 그때는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경우 저 원님 덕에 낙팔군달 그런 소리 들으셨죠. 예. 이거 여기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전라 좌수형 지금 진남관 앞입니다. 남쪽 선백인데 그림으로 이제 여기 당시 말로 그런 부임이 부임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그 지금도 뭐 지휘관들이 부대에 부임을 하면 상당히 그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부임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945년 3월에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 보면, 아산 현중사 근처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거기는, 나중에 커서 가서 살았던 곳이고요. 그러자, 애가집인 아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합니다. 어렸을 때. 1572년 28살 때 목과에 도전을 했는데 학교 불합격 그러죠. 그냥 우리 뭐 초등학교 체육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가 말에 넘어져가지고 뭐 수양고들 나오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갔던 그런 한 12개 장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28살이라면 여러분들 저 조선시대 때는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 되니까요. 28이면 상당히 어른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나이, 제가 이제 한갑인데요. 한갑 나이면은 동네에서도 아주 상노인이었습니다. 최고 고령자. 수영 부리고, 기르고, 가 쓰고, 도포자락 입고 계신, 하얀 도포자락 입고 계신 분이 저 정도 나이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어디 가면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만 이렇게 하였지. 사실은 저 외국에서는 장년을 65세 이상을 장년이라고 합니다.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예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28이면 굉장히 어른이에요. 당시만 해도 28세 이 늦게 이제 무과에 도전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 4년 후에 다시 이제 무과에 도전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데 그때도 병과를 합격해요. 병과를 갑과 을과 병과가 있잖아요. 갑은 좀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을은 그 중간, 병과는 아주 그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실력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이요.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조금만 권관이라 해가지고 국군자입니다. 원래 저 무과에 합격하면 보통 뭐 좀 뭐 만호랄지 아니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하여튼 저 제일 밑바닥부터 이렇게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5살 때 이제 병부랑 좀 아니 뭐냐 훈련은 지금 같은 육군본부 같은 데죠. 봉사를 좀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이순신 장군께서는 좀 청렴했는 모양이에요. 서익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지휘관이었는데
자기 조카의 어떤 친척 그 승진을 요구를 했는데 그 거부하자 굉장히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에 이제 흥양에 지금 고흥이죠. 발포 죽은지 많은 겁니다. 이거 이제 종사품의 배설인데 여러분들 문과하고 무과는 상당히 그 같은 급이라도 조선시대 때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무과를 조금 약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실제적으로도 무과의 지휘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사령관은 문과의 출신들이 총사령관을 하잖아요. 대부분 이때 당시 이제 발포 만호를 할 때 전라 좌수영 절도사 성박이라는 사람은 지금 같은 쉽게 말해서 만호 같은 거는 중령 정도 되고 전라 좌우 수군 절도사 정도 되면 한 2스타나 3스타 정도 되는데 예를 든다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중령한테 이순양한테 발포 만호에 있는 오동나무를 좀 해가지고 뭐 좀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청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82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관리를 지내다가 결국 1891년 47이면 조선시대 같으면 굉장히 노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 전부 다 젊고 그 영정도 굉장히 젊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마 굉장히 쭈글쭈글한 그런 노인과 노인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쭉 돌아다녀 봤는데 이 동상이 저기 포천에 가니까 진짜 이순신 당시에 아주 그 노쇠한 그런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서 바로 이것이 진짜 이순신 장군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마흔일곱에 진도 군수로 발령이 났다가 부임 전에 이제 가리포 첨사로 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거에 이제 승진을 해서 수군 절도사로 오게 됐는데 요새 이것은 정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상관인데 당상관은 굉장히 큰 배설이죠. 이순신이 그러면 이제 어디로 부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라 좌수영 지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이 성벽인데요. 여기 요 정도가 지금 진남관 정도가 진남관 여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순신 광장 오타리가 요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원근법이 좀 약간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그림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연등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는 전체 바다고요. 여기가 이제 장군도입니다. 대충 보면은 형상이 비슷하고 여기 종고산인데 자 정읍에서 이제 순천을 거쳐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율천에 이제 옛날에 보면은 뭐 여기나 원이 있잖아요. 성생원이 있었는데 지금 비행기장 정도 되죠. 거기를 거쳐서 이제 덕양역에 도착해가지고 석포창에를 거쳐서 미평, 터미널, 오림사거리 여기가 여수터미널입니다. 이렇게 쭉 순천에서 그 부임, 정읍에서 부임을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옛날에 지방 고을에 가보면은 오리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오리정, 오림동, 이런 데는 전부 다 관아가 있는, 그러니까 전라 좌수영이나 할지 아니면 순천 관아가 있는 그런 오리전에 오리정이 항시 있습니다. 거기서 왜 오리정이 있냐면은 만약 순천 부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순천 부였잖아요. 순천 부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면 말을 타고 와도 돼요, 거기서부터. 근데 좀 낮은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마비가 있어가지고 말을 내려서 걸어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 오리정을 항시 만들어 놓는데요. 하여튼 여기 여수에도 이 지역이 오리정입니다. 오림동입니다. 그래서 지명도 지금 오림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걸어와서 여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부도로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신도로를 시민회관으로 내려가는 도로고 여기는 이제 중앙역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중간에 옛날 국도 17호선입니다. 빨간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좌승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 오시는 거죠. 오다 보면 그 애길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여수에 와보니까 이 길로 이제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버스가 다니는데 여기 이제 비포장도로 돼가지고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 길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다 보면은 전라 좌수형 그 성을 쌓는 그 기념하기 위한 그 비도 세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주말 보통 고을 입구에 가보면은 무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자마자 조선시대 때는 이제 수군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육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을 근무하고 배에서 6개월을 근무하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망간 사람도 많고 돈을 주고 대신 군대를 복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와보니까 전라 좌수사로 와보니까 행패는 거예요. 수군들도 전부 다 없고 기록상에는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도 모아야 되고 또 군비 그 전선 같은 거 군선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죠. 우선 이제 수군부터 검열을 해가지고 이들 앞에서 수군이 제대로 있는가. 왜냐하면 이미 일본에서 외국들이 쳐들어오겠다라는 것은 이미 정보로 입수를 했거든요. 근데 정기적으로 군목으로 오는 이제 양반인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양인인데 일반 백성인데 하는 것은 청민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해줘요. 수군에서 들어오면. 그리고 이 수군에 한번 배정이 되면은 자식 대대로 세습이 돼요. 수군에. 굉장히 힘든 거죠. 포작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에 떠들어 다니면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사시에는 불러들여가지고 예비군 같이 불러들여가지고 수군에 이제 배정을 시켜가지고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 좌수영군은 이제 이런 체제로 되어 있었고 수군을 이제 점검하는데 부임 직후에 이제 바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임 이후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 특히 이제 노력기, 활쏘기, 화약과 총통 닮은 법에 익숙해야 하면 이제 매우 강조로지. 근데 이제 여수나 뭐 공이나 이쪽 그 전라 좌수영 연하에 사신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주죽, 그러니까 그 물살이랄지 아니면은 조수 간만에 어떤 상황이랄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수군으로서의 동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함과 무기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뭐 곡선을 건전달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전함과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함은 이제 판옥선과 협선과 이제 포작선이 있었는데요. 이 임진왜란 당시 임진왜란이 터지자 5월 4일 날 여기서 이제 출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전라 좌수영군의 대부분은 고흥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오가노포 해가지고 여기가 수군진이 두 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흥 쪽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고흥 수군들의 활약이 굉장히 크죠. 전함은 판옥선을 말하면 이제 판옥선은 이제 명종시대 1555년 을묘배변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 주력 전함이었어요. 주력 군선이었어요. 굉장히 크고 또 포 사격률이 명중률이 좋고 또 3층 구조로 됐기 때문에 2층에서는 노를 젓고 3층에서는 군인들이 싸우는 그런 걸 전함과 아주 그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큰 전거선이나 이런 것을 이제 본다 가지고 만든 그 전함인데 이 전함이 아주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죠. 판옥선이 여러분들 뭐 거북선만 활약한 것 같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판옥선이 대부분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협선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즘도 보면은 뭐 어디 뭐, 각 지역마다 뭐 무슨 함이 있잖아요. 이순신함. 뭐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 조그맣게 따라다니는 조그만 배들이 있어요. 그 군함 옆에. 그것을 이제 협선이라고 합니다. 포작선은 아까 말했지만 포작들, 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 배.
이런 것들이 다 그 전함에 이제 포함되죠. 인민이나 출동, 9월 4일 날에 전라 자수에서 이제 경상도로 이렇게 출동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갔던 배가 팔각선이 24척, 협선이 15척, 포조각선이 46척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각선은 조선 연경 때 개발한 전투선으로 2층 갑판이 이렇게 생겼죠. 누각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누선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것은 지금 조선시대 때 실제 그림입니다. 화가가 그린 팔각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랑이라는 영화에 팔옥선 만드는 데 자문위원을 했었는데요. 예, 이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 밑에는 이제 선체죠. 앞에는 이제 노파이라는데, 이건 이제 미기라는 꼴입니다. 이제, 이 선체에는 수군들이나 아니면 쌀을 거기다 저장해놓는다든지, 뭐, 거기서 밥을 해놓는다든지 휴식 공간이고요. 선체는. 그 다음에 이제 1층에는 노를 젓거나, 뭐 이제 활을 쏘거나, 뭐 3층에는 포를 설치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건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해요. 가끔 이렇게 전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굉장히 둔중합니다. 무겁고.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이 남해안 지역이랄지, 또 서남해안 지역, 이런 지역에 접근하기가, 내륙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순신 장군께서 개발한 것이 바로 거북선이죠. 영화 명랑에 나오는 판옥선이 이겁니다. 판옥선입니다. 방어 시설을 이제 좀 점검을 하죠. 이순신 장군께서. 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전쟁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순신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사전에 준비를 해요.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언제든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보면 이제 이 성벽이랄지 실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쌓았다 할지 아니면 봉화를 새롭게 만든다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전라 자수형 성벽. 어머니가 성벽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아, 요즘은 건축을 하면은 뭐 이름을 적어놓잖아요. 누가 건축하고 설계하고 그걸 뭐라 할지요. 실명제. 네, 실명제예요. 실명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명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실명제 한 지가. 근데 조선시대 때는 다 실명제가 있습니다. 아예 성벽을 쌓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고우 사람이 쌓았다. 아니 여수 사람이 쌓았다. 그러면 여기 대표자를 적어놔요. 돌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이 성벽이 뭐 1년 이내에 무너졌다 그러면 와서 장 100대 뜯어 맞습니다. 장 100대 맞으면 죽어요. 맷독이 올라가지고요. 그때는 실명제가 다 있어요.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은 실제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고흥 해가지고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네. 와보니까 이제 형편없어요. 그때 이제 여담이 좀 있는데요. 승군들이 돌을 주술하고, 승군 한 100명 정도한테 돌을 주술하고 했더만 좀 게으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승군 대장, 승장을 불러다가 권장을 치고 오래요. 이순신 장군께서. 처음에 91년도 와가 오셔가지고. 굉장히 엄해요. 고흥의 수군 한 명이 전쟁하다가 탈령을 했는데 그 개를 잡아다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실제 나와요. 난주일기 기록이요. 성곽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자, 봉수대. 그 해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곽 주위에 그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장군 그러면서 막 말 타고 오는데 성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물이 있잖아요. 그걸 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쉽게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묘자리가 제일 좋다는 것이, 뭐, 사계가 잘 갖춰지고, 막, 예? 뒤에 산 있고, 앞에 물이 있고, 그런 묘자리가 좋다 그러는데, 실제 묘자리, 제일 좋은 것이, 이 성 주위에 이렇게 물이 있듯이, 가운데 동산이 하나 있고, 주변에 가 이렇게 물이 쭉 이렇게 흘러간 것이 묘자리가 굉장히 좋다. 저는
이 성곽을 해제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 봉수는 여러분들 뭐 잘 알죠. 횃불과 연기로 이제 국가지를 알리는 통신제도인데 굉장히 영업입니다. 만약에 이 외부가 쳐들어왔는데 횃불을 안 올렸다. 그럼 바로 그냥 사형입니다. 법적으로 그 대전회통이라고 조선시대 법전이 있는데 경북대전 그 다음에 지어진 법전인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쏙 나오는데. 예, 전라도에 이제 그 서울까지 가는 직봉이 다섯 개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막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만에 가버리죠. 서울 한양까지. 근데 전라도 해안 쪽, 전라도에서 서해안을 거쳐서 가는 것이 제 5번 직봉인데 여기는 이제 방답, 여기 돌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봉을 거쳐서 또 저기 완도를 거쳐서 이제 저 서해안을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제대로 이제 봉수 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 봉수에 횃불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전부 다 점검을 하죠. 여러분들, 봉수에 올린 연기를 뭘로 피워야지 제일 잘 피워지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육개똥. 예? 육개 이리똥입니다, 이리똥. 그것은 바람이 불어도 이리 쭉 일자로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니, 역시 문화원장님들은 잘 아시네요. 여기가 이제 종고산에 있는 그 봉수입니다. 실제 그 이순신께서 직접 가서 봉수를 했다는 기록이 난중일기 기록이 나와요. 종고산에 올라가서 누구누구가 시켜가지고 봉수를 수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 1592년 또 2월달부터 이제 각 수군지를 돕니다. 여수에는 돌산에 있는 방갑진이 하나 있었고, 방갑수군진이 하나 있었고, 본영은 이제 여수죠. 그 다음 이제 고흥에 가보면은 그 여도, 지금 저 여울이라고 하는 그 여도에 수군진이 하나 있었고, 아까 조화면에 발포진이 하나 있었고, 녹동, 지금 녹동이죠. 녹동에 녹도진이 있었고, 또, 뭐 무슨 면이 영남면? 영남면에 보면은 사도 수군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라 좌수영 관하에 수군진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오퍼라 알죠? 네 개가 고흥에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군진이 그 수군진만 전라 좌수영 관할이 아니고 각 고을에도 또 읍수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 순천, 보성, 나간, 흥양, 우리 다섯 개, 이제 오관 오파라 하잖아요. 보통 다섯 개 관, 다섯 개 고을, 이 다섯 개 고을에도 읍수군이 있었죠. 예, 거기 이제 고흥 쪽에 이제 수군지를 둘러보려고, 왜냐면 여기 이제 방갑진이랑 싹 전체 둘러보려고 2월 달에 이제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을 답사하죠. 그 전에 이제 전부 다 너희들 임전태세를 확실히 해라.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 점검을 하러 간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라 좌수영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건너편을 보면 진남관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답진이 돌산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도진이 여수의 그 화양면에서 바로 건너갈 수 있어요. 바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흥분들이 여기 여수에서 많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배로 건너면 금방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수 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영남면에 보면 사도진이 있었고, 도화면에 발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녹동에 지금 도양읍이죠. 도양읍에가 이제 녹도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라 좌수영 임진왜란 당시에 전라 좌수영은 오관오포가 있었다.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수군진 점검기를 보면은 여수 이제 전라 좌수영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백악곶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화양반도를 전부 다 백악곶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목장을 들립니다. 목장을 들리니까 당시 그 순천 부사가 나와서 기생들을 데리고 술안주로 해가지고 이제 술을 한잔 먹어요. 그래서 보면은 난중일기 기록에 보면은 그 이순장께서 좀 그 뭐랄까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앞두고 하면 좀 상당히 긴장되겠죠. 그래서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셨는가 저는 모르겠지만 술을 드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난중일기 기록에 보면은 거기 백약고 그러니까 지금 하양면 그 화동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목장, 감목관, 그 목장을 관리하는 제일 우두머리가 감목관이거든요. 감목관이 근무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를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권준이라는 사람이 그때 순천 부사였죠. 근데 여담입니다만은 권준이라는 사람은 순천 부사는 종상품이에요. 근데 이순신장은 정상품이잖아요. 일계급이 높아도 문관들은 불관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이순신장이 부임을 하면서 이제 그 권준을 한번 보고 이제 순천에서 오려고 갔더만 굉장히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여담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라 자수사 밑으로 전부 다 그 순천 부사나 광양 현감이나 보성 군수나 나강 군수나 흥양 현감이나 전부 다 밑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순장께서 그 현장에 현 부대 일선 부대에 이렇게 그 점검을 하러 가는데 술을 들고 나왔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목장에서 술을 이제 좀 거나하니 드시고, 전라도 말로 거나하니 드시고, 이제 여도로 넘어갑니다. 여도로 넘어가서 이제 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이목굽입니다. 이목굽에서 이제 바로 넘어간 거예요. 공 여도 가서 흥양현으로 갔다가, 흥양현 선소가 또, 그, 도하면, 도화면에가 그 발포진 옆에가 흥양현 선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각 고원마다 선수가 있습니다. 광양에도 선수가 있었고 보솔에도 선수가 있었고 그렇게 각 지역마다 지금도 선수마을이 있어요. 보솔에 가면 등량면에 보면은 선수마을이 있습니다. 등량만에 보면은 등량만 저쪽 그 녹독에서 들어온 거의 등량만이죠. 거기 가면 선수마을이고 고흥에도 지금 그 도화면 그 무슨 민가 모르겠습니다만 발포 바로 건너편에 산 넘어가면은 바로 우리가 그 선수가 있었고 나간에도 보면은 진망 마을이라 해가지고 그 돌교 그 포부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진망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도 선수 마을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선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녹도진으로 녹동으로 가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녹도진에 가니까 너무 정운장군이라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임진왜란 당시에 그 녹도 만호를 했던 정운장군. 이순신 장군보다는 1년 선배인데, 부활을 했었죠. 근데 이제 부산포 해전에서 전사를 했잖아요. 정운장군이 너무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대거 칭찬하고 거기서 이제 술을 한잔 몽땅 먹고, 팔도 쏘고 이제 왔다는 그런 난중 기록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팔포진에 가서 점검을 하고, 사도진에 갔는데 아주 개판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가 여기는 이제 사도진은 첨사진이라가지고 만호진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첨절제사진이라가지고 만호보다 좀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수분진인데 거기에 이제 밑에 그 지휘관을 직접 문책을 못 얻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양반이 제껴줘서도 누굽니까 그 노비가 대신 권장을 맡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밑에 교관을 이렇게 파면시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계도를 거쳐서 계도 여러분들 여수에 있는 계도 아시죠? 계도를 거쳐서 방답진으로 갔는데 이제 돌산으로 갔는데 돌산으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돌산도 첨절제사진입니다. 첨절제사진인데 그때 절제사가 누구였냐면 이순신이에요. 여러분들, 이순신은 호가
저 충무공이죠. 그 무이공 이순신이 있습니다. 순화순자선, 믿을순자 쓰고 순화순자 쓴 무이공 이순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답 천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 당시에 뭐, 이순신이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뭐 신출 규모라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연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점검을 했는데, 반갑진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해보자, 경도 지금, 뭐 개발한 데 있잖아요. 경도 앞에 오니까 이제, 우, 밑에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자기 조카들이 와서 이제 막걸리를 가지고, 이제 경도에서 막걸리 파티를 한번 하고, 이제 전라좌수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유기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 15일 정도, 아니, 10일에서 15일, 여기 보면은, 19일날 왔다가 27일날 왔으니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쭉 점검을 하고 만반의 태세를 이제 갖추고 아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께서 갔던 행로입니다. 이런 것도 행로를 가지고 문화, 그냥 관광 사업을 해도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이순신의 백일용궁길을 해가지고 막 그 팻말 가가지고 저 장흥이나 보성은 우리 거다, 니 거다 해가지고 막 싸운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 심판을 한번 해줬었는데요. 왜냐하면 해천인가, 거기에 뭐 이순신이 거기를 갔는데 여기가 장흥 땅이다, 보성 땅이다 해가지고 한바탕 붙은 경우도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요. 전남도에서 그걸 자문을 좀 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해서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이순신 백종공들만 가지고도 그렇게 서로들, 예?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걸음걸음마다 다 이순신 자문의 어떤 흔적이 다 있어요. 자, 이런, 이순신 장군의 어떤 수군 점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수와 고흥의 어떤 문화적인 자원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부하들한테 따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진남관 앞에가 거기가 이제 수장이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수장이라는 것은 뭘 이제 군사이나 이런 것을 감춰놓은 것을 수장이라고 하는데요. 수장에서 길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고깃대가, 이게 무슨 고깃대인지 모르겠어요. 숭어 몽어라는가요? 몽어대가 왔는 것 같은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이제 한때 이렇게 휴식을 즐기는 그런 장면도 남유기 기록에 나옵니다. 수장 사진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사진인데요. 바로 여기가 진남관입니다. 보면 여기 수장터가 있죠, 그대로. 지금 보면 여기가 진남관인데 바로 이쪽 이순신 광장이 있는데 여기가 수장터죠. 지금 전라좌수형 성을 복원하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km가 되는데요. 보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전라우수형 같은 데는 전부 다 지금 복원이 잘 돼 있더라고, 해남에 가면요. 그런 걸 좀 잘 해놨어요. 보면 예부에 가면 제가 이렇게, 조그만 만우진 같은 것도 저기 완도나, 해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만우진들 복원을 해놓고 막 그랬었더라고요. 고흥에 가면 팔분만원진도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됐어요. 이걸 해놓으면 저는 이제 저 생각은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각 문만 문에서 한 양쪽으로 한 20, 30m만 이렇게 성벽을 복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도 해봤는데 요건 합니다. 아직은 뭐 특별한 액션이 없으니까. 남중일기 기록에 보면은 거의 날마다 화를 쏘더라고요. 장수라 그런 건 모르겠지만, 거의 날마다 화를 쏘고, 화를 쏘고 나면 반드시 술을 한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순장께서는 난율 기록을 보면 코피가 많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땀을 많이 흘리고요. 땀을 오한이 나가지고 땀을 많이 흘렸다는 그런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활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제 오동도 여기가 지금 오동도인데요. 이쪽이 오동도입니다. 근데 지금 일제강점기 때 여기를 좀 더 메아가지고 그 여수역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여기가 전부 다 모래사장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 있잖아요. 해운대하고 똑같이 함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여기서 수군들이 훈련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장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외적의 그 적선을, 외선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그 공사를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우두리 돌산이죠. 돌산에서 지금 거북대교 있죠. 돌산대교 말고 또 하나 이대교가 있잖아요. 이대교 그 사이로 이렇게 세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세사슬이라는 뭐냐면, 쭉 바다에다 세사슬을 깔아놓고 적선이 오면은 키가 세사슬에 걸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요것이 지금 거북대교죠. 요 케이블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세사슬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며칠 동안 공사를 했다는 거. 또 돌로 석죽을 싸가지고 고정대를 만들고 한 300m 정도 되죠. 외적이 이제 전라자수를 향해 쳐들어올 경우에 이제 배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만들었죠. 해남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이걸 거기도 뭐 이 세사슬을 설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반대 비슷한 것을 설치를 해놨어요. 혹시 해남 원장님 계신가 모르겠지만 전라 우수형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여수에도 이런 걸 하나 해놨으면 좋겠는데 실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해남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기록이 나와요. 김옥주가 거기에 설치를 했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만 설치를 궁금해서 가서 관광이 보잖아요. 이것이 제가 기분이 좋은 거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빠 담장장 안 계십니까? 돈을 많이 이거 빌리는데 돈을 상당히 줬을 건데 이거 잘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이 거북선을 만들잖아요. 거북선을 왜 만드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옥선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북선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거북선은 돌격령이라고 나오잖아요. 거북선 선장을 돌격선장이라고 합니다. 그 기록이 다 나와요. 돌격선장. 돌격이라는 뭐예요? 기동성이 빠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돌격대라면. 적선이 오면은 판옥선은 느리고 둔중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선이 오면은 막 다 앞에 가가지고 포를 쏘고 막 교란을 시켜버려요. 그런 식으로 뒤로 후퇴를 하면은 판옥선이 계속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거북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날렵해야 되잖아요. 판옥선보다는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구들이 주특기가 뭐냐면, 배에 올라타서 육박전을 하는 걸 등선 육박전이라는데, 그것이 이제 주특기인데, 거북선에다 칼송곳을 꽂은 이유가 그거예요. 배에서 뛰내리면 아프게 하려고. 아프게 아니라 다치게 하려고 칼통을 꽂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거북선은 3층이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한 4, 5편을 썼습니다만은
어제도 저 파주 시청에 그 거북선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경기도 파주요. 네, 거기에 이제 태종 때 그 임진강에다가 거북선을 띄웠다는 그 기록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거기서 거북선을 이제 제작한다고 어저께 가서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하여튼 파곡선은 일반, 아니 파곡선보다는 일반적으로 거북선이 적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거북선은 세척다 여수에서 만들어요. 이 거북선은 이거 이제 조선 후기 때 통제형 거북선인데 그 기록이 뭘 어떻게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께서 만든 거북선은 통제형 거북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모가지가 딱 붙어야지만 포를 쏠 거 아닌가. 이거 옆머리에서. 근데 요즘은 전부 다 모가지를 쳐들고 있잖아요. 임진왜란 거북선 만든다고 해놓고 그런 거에 뭐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거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거북선은. 네, 이런 모양.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만들, 다양하게. 물론 이제 거북선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거북선이 많이 있습니다. 여수에 만드는 거북선이요. 이순신 광장에 있는 거북선인데, 조선 후기형 거북선입니다. 조선 후기형 거북선 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거북선이 용머리가 아니고 거북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용머리를 해놨어요. 요건 이제 거제도 옥포항의 거북선인데, 처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바꿔봤더라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왜 바꿔놨는지는 안 모르겠어요. 이것은 모양은 거의 조선, 아니요,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개판이 이중 개판이에요. 이것은 좀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북선이 건조된 배경에 대해서 그냥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고, 거북선 건조 장소는 전라 좌수의 권영, 지금 진남발 앞에 거기서 한층 만들고, 방답 지금 돌산, 그 방답지를 산책 만들고 순천부 선소가 어디냐고 지금 여수시청이 있는데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여수까지 해서 순천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부 선소에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요. 권영 남중일기 기록에가 권영거북선, 방답거북선, 순천거북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명칭이.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거북선은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조 장소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권영선소, 진남만 바로 앞에. 여러분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사진인데, 진남과 이거 앞에가 바로 바다예요. 이렇게. 모든 수문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매립을 해서 이제 거의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돌산 방답진에 가보면 굴광이라는 곳이 이렇게 큰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발굴해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아주 원형에 가까운 그런 굴광이 있을 겁니다. 여수에 있는 지금 선조 굴광은 배 한쪽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굴광에 이 배를 이것은 뭡니까? 지금 같으면 독구 같은 아니면은 피양 아시죠? 그 배가 태풍이 불 때 피하는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배가 군선이 한 일곱, 여덟 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가보면 그렇게 넓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인데, 배 가보죠. 이 정도는 커야지 굴광이지. 근데 그 여수 굴광은 누가 그렇게 복원을 해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국가사적지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가사적지가 순천선, 아니, 지금 여수선소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가 순천부선소인데, 여기가 구강이에요. 구강인데 쬐끔 와요. 구강이. 때문에 자꾸 강의가 끊어져 버리네. 자, 요거 불광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그 방답진 선소에 있는 불광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석죽을 쌓아놨는데도, 뭐 여러분들 성벽을 문화원장님이나 뭐 이런 사무장님들 그 잘 아시겠지만 성벽을 쌓으면 옛날식으로 쌓아야 되는데 요즘식으로 요즘에 석축공들을 데려다가 쌓으니까 그 고증이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그 석축이 그렇게 막 내놓고 한대도 막 그러지 않거든요. 옛날 우리 담장 있잖아요. 시골에 담장 쌓듯이 성벽이 그렇게 쌓인 거예요. 돌만 좀 컸을 뿐이지. 근데 그냥 막 네모 반듯반듯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석축 안 쌓거든요. 제가 특히 전라도에서. 이제 석인상, 요 진남원 앞에 가면 석인상이 있는데요. 이 석인상이 실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워가지고 뭐 저녁에 수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려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자 이제 수군 동원을 하죠.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경상도 해전에 이제 출전을 합니다. 왜 경상도 해전을 출전을 하게 되냐면 원래는 자기 지역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초창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경상도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계속 그 뭐냐 전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 요청도 오고 막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순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떠나버리면 내부들이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를 점령해 볼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정은장군 혹은 송일입 장군이 강력하게 5월 3일날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도도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가 가서 거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내라고 5월 4일날 새벽에 출전을 했죠. 근데 우수영의 이혁기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때 어지를 못해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 해남에서 어지를 못해 그래서 혼자 출전을 하고 이혁기 장군은 2차 출전을 때 당포 당안포 해전대 그때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5월 4일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저 여수의 검선축제 진남제 옛날에 진남제를 5월 4일날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최초 경상도를 출전하는 도와주러 가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4일 날 진남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순양이 계시죠? 아마 이런 분들이 정훈이나 송혜림이나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송혜림 장군 진짜 그 장손 집안 그 어르신이 한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네는 어때 같은 집안이면서 송일입 장군에 대한 논문 하나 쓴다고 앞으로 쓰려 한다. 근데 아직까지 못 썼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여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5월 3일날 이순신을 만난 녹도 만호 정웅과 군관 송일입이 경상도를 출전을 벌써 강력히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이 동원되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0몇 차례의 그 해전이 일어나는데 모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전의 역사에 없는. 대표적인 해전은 뭐 오포해전, 한산대첩, 부산포해전, 노랑대첩, 사천포, 명랑대첩 이런 데 전부 다 출전해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전라도 이쪽 연희안 지방 사람들이 여기 가서 출전을 하게 되죠. 당시 이제 승군들도 많이 지금 흥국사회가 승군들이 한 300에서 600명 600에서 그 임진왜란 당시에는 600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승군들이. 예, 승군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고흥에 유명한 그 승장도 있었고, 순천의 승장도 있었고, 여수의 승장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순신 이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의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분들 보통 해상의병이라고 합니다. 흥국사 보면은, 여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저 종교 시설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종교 시설은 대부분 이렇게 낮아요. 건물이 뭡니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외국 종교 시설은 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좀 서양과 동양의 차이입니다. 1993년도에 전라 자수역이 통제형이 됐잖아요. 삼도수문 통제사. 그래서 이제 경직을 하게 됩니다. 1997년도에 이순장이 한양으로 끌려가잖아요. 무고로 해가지고 한양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누가 삼도수문 통제형 통제사를 하셨죠? 예? 예, 원균이 했죠. 원균의 직함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당시? 전라 좌수 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임진왜란 내내, 그러니까 삼도 수군 통제형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산 같은 데 이제 둔전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경상도에서 피난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쪽으로, 왜냐면, 이순장은 밑에 가면은 혹시 편하게 뭐 할까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여수 쪽으로 피난민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장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군량도 확보를 결해가지고 둔전을 개발을 하고, 고흥 같은 데 목장, 뭐 여기가 전라도 지역이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보다 목장이 더 많았어요. 말 키우는 것이. 여기 하양면만 해도 말이 1000마리를 이상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목장에 빈 땅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둔제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군량으로 확보를 하고 백성들 먹여 살리고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실제 이제 둔제 마을입니다. 돌산에 가면. 네. 이렇게 섬인데도 이렇게 평지가 커요. 요것이 여기에서 이제 1년에 1000석 이상이 나왔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당시에. 1000석분, 10000석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야, 정의전화 때, 애교성 전투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이순장의 삼도수군 통제사를 제 한번 꺼내 보세요. 앞에요? 내성 다음에 내성부터 여보세요? 예, 내성부터 들어오시면서 여기가 권인신 육기나가가 근무했던 곳입니다. 여기 천수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 흔적이 있어요. 가보면 여기서 가보면 혹시 가보셨죠? 소서행장. 예. 보면은 정의의 기공도라는 거 중국 사람이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 조선 수군의 한옥성이나 이런 거에 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중국 그 정크선만 그려져 있어요. 조선 선박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중국 사람이 그려가지고 이런 여기에 보면 완전 철옹성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역을 전부 다 공장지대로 만들어가지고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흔적을 없애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문화재를 한번 훼손을 하게 되면 천년이 가도 복원을 못 합니다. 지금 공장도 들어서도 안 해요. 그게 이 해변을 했던 이 지역만이라도 살려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이제, 노량해전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제, 노량해전이라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한 번은 여수반도 해전이라가지고, 빨갛게 뒤집어진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여수반도 해전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수지 않습니까? 여수인데, 여기서 지금, 조맹연합수군과 애선들이 500척, 각각 500척, 1000척이잖아요. 1000척이 어떻게 노량해전 싸울 수 있겠어요? 가보면 여러분들 노래한 거 제일 많잖아요.
이게 여기서 싸우다가 여기로 나오거든요. 가는거 쪽으로 나오고 이제 여기서 싸우거든요. 이것은 노량 해제에 나올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모든 전쟁을 하니까 광양만 해제나 여수 반도 해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맞아요. 광양만 해제이 맞아요. 전도도 광양만 해제가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항문도 권력이 작용을 합니다. 당시에 노량해전을 했던 당시에는 그때 박정희 정권 때 노량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쪽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량해전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잠시 불만 붙어가지고 나와 싸움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천천히 여기서 싸울 수 있겠어요? 장부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대기하고 있고. 예. 네. 한번 그걸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양쪽에서 지금 조명연합수군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매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해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잠깐 붙다가 바로 이제 이쪽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이제 여기서 싸운 거죠. 결국 이제. 조기 장군이, 도망간 장군이 이제 애들 도체를 내려줬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동안 완전히 못살수있을 건데 장군이 예를 들어 돈을 받으셨고 그러니까요 예. 네. 교수님 예교수님 예. 예교수님 전투가 있기 전에 예. 필요한 관리 제주 전투가 있었잖아요. 예 저도 전투 예. 거짓 장계를 올리잖아요. 예, 거짓 장계를 올린 것은 이순신 장군 뜻에 외성에 있는 그 외군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진진 장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봐진다면은 아까 뭐 관양문 전투니 노량인 전투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여수 그 노량진 앞바다에서부터 해나 무뚝목까지가 이순신 장군 전적기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그 절도 전투지의 그 배경이 그가 설명이 돼야 되는 절도 전투가 빠져요 꼭 자꾸 아 근데 이것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여기 이제 애교성 전투가 3개월 동안 일어났는데 마지막 전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노량해전인데요 그 전에 애교성 전투 직전 두 달 직전에 7월 달에 절도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거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녹도 많어 송 누구죠 원종 예 성여정 그 녹도 많어가 거기서 저 조명 연합 수군이 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 수군은 아예 손도 못 대요 그 녹도 많어 성여정에 의해서 이제 전도해전 승리를 이끌면서 그 이제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승리를 얻게 된 거죠 사실입니다 전도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공에서도 저리도 해전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보건사업을 하려고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천 씨는 지난번 학술대회 할 때 그 노량진 아빠 외성을 중심으로 사략지를 뭐 국가 사략지를 지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자가 돼서 지적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절도 전투지를 아울러 가지고 어떤 네. 어떤 노약 외상 전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따서 예를 들면 세력지를 지정을 하면은 훨씬 국가가 지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번 교수님도 그런 방법에 연구해 주세요. 그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승리를 이끌고 소수행장이나 이렇게 여수를 통해서 남해를 가 부산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아까 다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리나 유정이 돈을 먹고 이제 한로를 테러를 터준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남해 이 사람들 이제 외국들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하러 올 수 있게 이제 테러를 터준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예교성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량해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만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마지막 하루 저녁에 잠깐 한 시간 정도 벌어진 것이 노량해전이에요. 마지막 한 시간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노량해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 전사했다기가 좋아.
그때 이제 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해전 당시 이제 또 국가가 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은 뭐냐면 여기 전라도 남해안 쪽에 연해안 쪽에 살았던 이 수군들이나 아니면은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이 국가가 구해진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그만큼 이제 이순신 장군과 여수와 관계성 또 고은과 관계성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야 임진왜란 중에도 이순신 장군께서 지금 이순신 장군 어머니 사시는 곳이 있거든요. 5년 동안 사셨던 데 웅천에 가보면 있는데 날마다 오시잖아요. 거의 뭐 밤에 몰래 자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 저 배를 타고 저 웅천동으로 오는데 그것도 전부 다 메꿔버렸어요 지금요. 그 선착장 같은 데를 그걸 왜 참나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라통이 터지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백길도 이렇게 복원을 하면 참 좋았을 건데 하여튼 한번 봐봅시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 어머니 사시던 곳이거든요. 옛날 이 사진인가 이것이. 지금은 여기 싹 메꿔졌어요. 지금 다 택지해버려가지고. 여기가 소개 마을에 이순신 장군 어머님과 가족들이 한 50명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척구 활동도 하고 적들의 통신 관련된 업무도 하고 친척들이 아니 자기 자식이나 조카들. 그 여기가 지금 쉽게 말해서 이순신 장군의 후방 기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없애가지고 부용아빠가 들어섰어요. 이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 자체를. 여기에 이제 바닷가. 여기도 선착장은 이제 맨날 이순신 장군께서 전라 좌수용으로 좌수용에서 배를 타고 이러고 왔다는 그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선착장도 없었을 때 다 메꿔버렸어요.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봐보십시오. 이순신 어머니 사시는 곳을, 그 옆던 곳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 이렇게 맡은 날이지 지금. 이 문화재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은 우라통이 터집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걸어갔다 해도 거기다 뭐 평방을 세운 건데,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잘 봐보이시죠?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전라 좌수에서 송림마을 천장장까지 배를 타고 옵니다. 이순신 이 기록이 많이 나와요. 난리를 기록이가 오셔가지고 어머님 뭐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뭐 하는데 이 백기를 하나 만드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천착장도 문화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이걸 다 내리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버렸어요 지금 부식도 못 오고 옛날 사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거 지금 이 사진 이순신 장군께서 정박했던 거 이순신 장군 어머니 사시던 거 이거 마을이 한 옛날에 한 30, 40가구가 됐거든요.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순신 장군이 정박했던 이것이 전부 다 선착장을 매립을 해버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화원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앞서가지고 막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이건 진짜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이거 진짜 누가 이렇게 해놨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이거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장동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유순이 장군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수 시민들이 타룹을 세우잖아요. 타룹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그 양양이라는 그 고을의 그 양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희생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 죽고 나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온다. 타루란 말은 눈물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타루비를 세웠습니다. 전라자수는 고소대에 가면 이 타루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고소대가 여기인데요. 장교도 여기가 이제 지휘소나 똑같은 겁니다. 전라자수의 지휘소나. 여기가 종무사인데 쭉 다리 있잖아요. 지나가는 그 다리 육교 있잖아요. 육교로 내려가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타루비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통제형 120 수군 대첩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비예요. 이 관련된 비 중에서 이것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 조선시대 때 각 수군지마다 거북선이 한 척씩 있었거든요. 조선 후기 때는. 근데 그 많은 수백척의 거북선이 다 어디로 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일제강점기 때 다 태워버린 것 같아요. 그 거북선은. 이 타루비도 땅에다 일본 일제 식민자들이 땅에다 묻어놓은 걸 시민이 발굴해가지고 파온 거 아니에요. 충민사를 해왔죠. 여러분의 충민사도 이거 이제 여수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상이에요. 이순신이 관련된. 저기 저 그 현충사보다도 109년이 앞섭니다. 그리고 저기 남해 충렬사보다도 60몇 년인가 70년 앞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현충사에는 물론 이제 거기에 주변에 이제 이순신 관련된 그 유적이 좀 있고 그러지만 거기는 지금 사급 공무원이 근무를 해요. 국가공무원이. 그럼 지금만 해도 몇십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수는, 그, 뭐죠, 청원경찰들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정도 차이가. 최소한 여기에, 계단급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공원을 좀 넓혀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요. 있어요. 아,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이순신 사상이다니까. 임금이 직접 사액을 내리고, 충민이라는 것은 무한인가, 국가에 충성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민, 아주 그 애처로운 마음, 그 진짜 사랑하는 그런 그 슬픈 마음을 담아놓은 그 글귀잖아요. 충민이라는 것이. 근데 직접 사회소원이랑 그거 아닙니다. 임금이 직접 현판의 명칭을 이렇게 내리는 걸 사회소원이라고. 우리 조선시대 때 사회소원 이순신 장군의 사회소원 최초의 사회 아이 자 오충사 오충사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이제 창원정씨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요. 두 개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아니, 많이 지났어요? 아니, 근데 이거 안 눌러져. 이것 때문에. 이건 시간이 많이. 여수는 이제 지금 검선 축제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검선 축제라는 것은 이건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 진남제라는 것은 굉장히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거 몇십 년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명칭도 바꿔버렸더라고. 이 명칭을 한번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느 날 그냥 검선 축제라고 바꿔버렸어요. 검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소하거든요. 내용, 의미가. 진남이라는 것은
남쪽을 짓무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23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돌리기가 힘듭니다, 이거 지금. 여보세요, 5층타요? 5층타는 인수인 장으로 주백을 오고요. 4 중심, 이렇게, 앞에 병신 창원파, 정철, 또, 하여튼 해가지고 네 분이 여기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전남 도 문화재를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치는 분 한 가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우리가 그 임진왜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유년에 끝날 때까지 4대 대첩을 시지 않습니까? 한산동, 부산, 명량, 노량진을 했는데, 아까 그 위에 말씀하셨으니까 노량진 대첩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지금 전남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구하신 분이 우리 송은일 교수마나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 명예를 가지시고 노량진 대첩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그 명칭을 바꿔서 순천 외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양만권 아니면 제도 전투를 아울러 하나의 대첩을 만들어서 4대 대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는 저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충민사 같은 것은 현충사보다 100년이 앞서 만들어진 충민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산에서 유가집에서 살다가 뿐이지 살모는데 현충사는 그렇게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가 사업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진짜 몇 년간을 싸워서 무국 재민을 했던 이 남의 앞바다에는 아무런 그런 거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칭 임진왜란 극복 기념관을 하나 이 땅에 크게 세워가지고 전국에 있는 역사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 때 7년 전사 중에 23년, 23선을 회개했던 된 많은 공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광양 해감 외응담에 노고가 지대했어요. 예, 그러죠. 예, 그 물길을 전부 외응담이 다 우리단이었잖아요. 중구장으로 해서 왔고. 그래서 그게 외응담에 대한 그 뭐 없어. 반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냐면 이순신 장군 현충사를 설명 끝났으니까 임남 극복 기념관을 지면은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그 이순신 장군 밑에서 싸웠던 장수들을 현창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 그 장수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장수를 현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맞아서 방금 거기 종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면 그러니까 거북선을 2층이나 3층이나 3층에 보면은 노를 졌는데 노 하나에 다시 말하면 다섯 명이 연다 그 말이요. 이제 공개가 돌개할 때는 졌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적고 여기서 포를 쏘고 하면은 배 젓는 사람, 야, 저 가만히 있어라 해놓고 볼을 썼냐. 그래서 그 2층이냐 3층이냐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제가 실망을 좀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 다시 말하면 2층이 맞겠냐? 3층이라고 생각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말 같이 중앙동에 가서 뭐 노를 찍는데 여기서 포를 써요. 포 옆에 있는데. 네, 무슨 얘기,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네.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혼자 2층을 주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3층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그 생각만 걔네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요즘 전부 다 노조는 공간 그러니까 전쟁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지만 편리하다는 그 어떤 식의 그 견해를 밝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원래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군함은 전부 다 복잡하다 그러고 좁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판했다가 덮개했다가 뭡니까 칼총옷을 꽂은 이유는
한옥선보다 낮기 때문에 칼중으로 꽂았다. 만약 한옥선만한 높으면은 그 칼중으로 꽂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올라올 수 없으니까 애고들이요. 근데 애고들이 애고들 배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칼중으로 꽂았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요.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와 원장님 말씀도. 선을 보고 교란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쾌하다 그 말씀하셔서 거북선의 특징은 돌격선으로 당파를 목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쾌하다 말하고는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